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게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사무엘은 사사, 선지자, 또 제사장의 삼중직을 가졌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군사 지도자의 성격도 있었고, 그러나 재판관의 성격이 강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들에게 말씀의 길을 가르치는 것도 사무엘의 직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이고 또 예배하게 하는 자입니다. 제사장은 중간자이고 중보자입니다. 미디에이터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는 오해하죠. 제사장의 역할을 특히나 끼어있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역할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서 약간 적당하게 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이쪽도 저쪽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제사장의 역할은 가장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제사장 나라라고 한 것은, 저는 등대라는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리라는 말도 맞은 것인데, 다리를 강과 강 사이에서 처량하게 건너지 못하고 걸쳐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면 자존감이 약한 거죠. 그리스도인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어정쩡한 존재라고, 남들은 여름날에 소세지 굽고 맥주 마시는데 우리는 암송하고 교회 가야 되는 그런 존재로 약간 부적절하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생각이 있다면 제사장으로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등대와 같은 길을 놓는 거죠. 예. 그리고 강을 건널 수 없을 때에 다리가 되어서 누구라도 쉽게 강을 건널 수 있게 해주는 존재이죠. 예수님은 그런 중보자이셨고 또 그런 제사장이셨습니다. 그래서 그건 직업적인 특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그래서 목사 또는 선교사들이 스스로를 그렇게 낮게 자리매김하는 것들을 종종 대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아마 슬프실 거고요, 또 통분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자리를 잡지 못할 때 온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적반하장으로 세상 탓을 하는 거죠. 한편으로는 세상 탓하고 세상이 이 모양이어서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으셨느냐고, 못나고 통렬한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한 모델을 세우신 거예요. 사무엘을 세우셔서
하나님 앞에 예, 빛나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은 그 시대의 트렌드를 거슬러 갔습니다. 트렌드,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하고 싶어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은 별게 없습니다. 하나님 적당히 취급하고 적당히 믿는다는 말은 틀렸어요. 믿으면 온전히 믿는 거지 적당히 믿는다는 말은 없어요. 그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세대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적당히 믿는다. 그런 말은 없죠.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지. 적당히 믿는다. 여러분은 아침 식사를 뭘로 하실 거예요? 예. 한국에서 언제 얼마 안 돼서 끝까지 밥을 먹는 분도 있죠. 우리 교육자들도 보니까 아침에도 꼭 국하고 밥 먹어야 되는 분들이 예. 이제 한국에서 이렇게 오시면 예.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아니면 빵을 먹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 먹는 것 같지 않게 먹으실 거예요? 그러지 않죠. 온전히 먹을 거죠. 식사를 할 때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전히 드십니다. 아, 적당히 먹지 않죠. 물론 그렇게 늘 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식사했어요? 그러면 그냥 대충 넘겼어요.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특히 우리 복음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수동태를 써서 적당하게 말하지 않는 거죠. 예, 분명하게 선명하게 말하는 거죠. 사무엘은 그런 시대의 트렌드를 거슬러 가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자리매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엘리의 코칭대로 그대로 얘기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과 또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전하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트렌드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나이가 들고 늙으면서 예, 행한 일이 역시 예, 세상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모습의 일단을 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에게 예, 물려주는 예, 트렌드죠.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농사를 짓게 합니다. 장사를 하는 사람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장사를 하게 합니다. 그렇듯이 사무엘도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재판관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장자 이름이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아라.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아버지만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오늘 우리가 암송한 말씀 시편 119편 1, 2절 예,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었다. 행위가 온전하지 않았다. 그런 것이죠. 그런데 왜 그들을 사사로 삼았을까? 트렌드입니다. 아,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그 순종과 온전함을 따라 행하지 않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뇌물을 받는 것은 모든 트렌드였습니다. 저희 부친은 공무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국 사회 60년대
70년대 공무원들의 부정부패는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무원들과 연결된 모든 프로젝트 이런 데는 다 부패와 또 뇌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나 뭐 대출을 받거나 모든 데 그런 게 있었죠. 꺾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관행처럼 다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런 눈 감아주고 또 봐주고 끼워넣고 꺾고 떼고 그런 것들이 다 있었죠. 또 이권에 관련된 몰아주기, 봐주기, 청탁하기 모든 그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뭐 지금도 어디에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게 극심하던 때에도 당연히 있었던 거죠. 제 부친은 제가 DNA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청렴한 DNA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또 그 점에서 더욱더 분명하고 철저해졌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뇌물이 필요한 거죠. 뭔가 그런 관계가 필요한 거죠. 그걸 하지 못해서 진급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들린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 믿어서 융통성이 없다. 그런 얘기를 저희 부친에게 주어진 훈장이었습니다. 저희도 그걸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왜냐하면 뇌물을 또 부패를 하지 않기 때문이죠. 술 마시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올라가지 못하는 일은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DNA를 다소 신앙적으로도 기질적으로도 받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DNA를 워낙 사무엘이 온전했을까요? 받지 못했는데, 그러나 그들을 그냥 사사로 하게 둔 것은 아쉬운 일입니다. 트렌드였고요. 그들은 또 트렌드에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습니다. 교회의 마지막 일곱 마디라는 이야기가 영성서적에 나와요. 그게 뭐냐면, 왜 일곱 마디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영어로 그렇게 하니까 일곱 마디가 되나 봐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근데 영성서적은 영어 책을 번역한 거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요. 라가 교회 마지막 일곱 마디래요. 그러니까 작년에 마지막 결과가 어딘가에 있으면 그게 교회에 할 일이 되는, 되게 딱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원칙의 그 이데아를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작년에 어떻게 했나 보고 아주 빠듯하고 간신히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의 원칙이 되어간다. 뭐 미국의 영성서적에도 나올 거니까 아마 보편적으로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러한 경향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간신히 걸쳐져 있는 모습이라고, 그러니까 끊어질 것 같은 다리인 거죠. 카메룬에 가서 본 독일 사람들이 놓았던 다리하고는 거리가 멀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 세운 건지, 이 다리란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세운 건지, 돌다리를 독일 사람들이 정말 두껍고 튼튼하게 그거 부수기는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엄청난 폭탄으로 부수지 않으면 그 정도로 튼튼한 다리를 쳐놨어요. 그냥 거의 강에서 위에까지 돌로 그냥 이렇게 쌓아놓은 것 같아요. 탱크가 지나가도
괜찮을 다리가 카메룬에 독일 사람이 세웠다는 다리가 있어요. 그 정도 돼야죠. 그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끊어질 듯 끊어질 듯 간신히 걸쳐놓은 다리는 예, 우리를 마음으로 철량하게 만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되 세상 속에서 견디지도 못하고 영광도 돌리지 못할 그런데 그게 트렌드라는 거죠. 마지막 일곱 마디라는 거죠. 작년에 그렇게 안 했는데요.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장로들이 모여서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예, 트렌드입니다. 모든 나라가 왕을 세운다고 그래요. 우리가 왕을 세워야 될 어떤 이유나 어떤 분명한 확신이 있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죠. 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었고요. 또 7일로 창조를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7일의 삶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계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맑혀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를 사야 하나님의 뜻을 알거나 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구하지 않고 트렌드를 구합니다. 그래서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데 사무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헷갈리는 게 있어요. 왕을 세우려는 거예요? 말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또 사무엘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면 왕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왕을 또 세우게 해요. 하나님이 졸으면 지는 거예요? 옳지 않은데도 아니면 실제로는 원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여자 제자반에서 저에게 붙여준 여러 가지 수식어 중에 하나가 쥐락펴락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밀당의 귀재 뭐 이런 말도 쓰는데 밀당이라는 것은 글쎄요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당근을 주는 것 같다가 채찍을 주기도 하고 또 채찍만 주는 것 같다가 또 당근도 준다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예, 그렇게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밀당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쥐락펴락 하시는 거예요? 변덕스럽게 해서 까다롭게 하려는 건가요? 왕을 세우라고 했다 말라고 했다가 말라고 했다가 세우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분이고 또 하나님은 조심해야 할 분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게 변덕스럽다는 뜻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가 정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때에는 그런데 왕을 세울 거냐 말 거냐 꼭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모세가 죽었으므로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라는 게 여호수아에게는 가장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질문이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래요. 예. 이들을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왜냐하면 출애굽의 경로를 가지고도 학자들이 보는데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어디로 해서 어디로 해서 갈까? 왜냐하면 출애굽기가 항해 지도와 같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기록이고 신앙적인 여정인데 항해 지도나 아니면은 정확한 내비게이션 루트처럼 기록하지는 않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행적도 보면 그래요. 지리적인 루트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의 동행, 또 사역적인 루트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가느냐의 루트를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단계를 밟아가면서 완성해 가고 있느냐, 그런 사역적인 완성, 구원의 완성에 핵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적인 스케줄이 조금씩 조금씩 관점에 따라 달라요.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 그리고 출애굽기나 레위기나, 레위기는 또 특별하고요. 민수기나 신명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다 광야에 그 삶을 그려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점이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역적인 관점에 따라서 그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간절한 것은 좀 어떤 루트를 따라 가는 게 실패하지 않고 정확하게 하겠느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요. 이걸 보고 세상 말로는 뭐라고 그래요? 환장하겠다는 거죠. 아니 어디로 갈까요? 그랬더니 어디를 가든지. 그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지금 뭐를 해야 될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든지요. 그럼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하고 싶은 말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그 말을 다시 뒤집으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해라는 거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백지수표처럼 위임을 해요.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뭐를요? 무엇을 하든지. 네가 뭐를 하든지. 뭐 어디를 가든지. 그래서 우리는 그 백지수표를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 하나님께 고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 저 갑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는 길을 갈 거예요.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낯선 길을, 엉뚱한 길을 가지 않을까.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아니 도제가 스승하고 그것도 당대의 마이스터하고 가는데 엉뚱한 길을 가요? 그럴 일은 없단 말이죠. 그럴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면 여러분이 오늘도 뭐 좀 있는 사람이 일어나, 그래서 이건 찬송이니까 너무 잘 아니까, 만약에 이게 어떤 요즘에 나온 복음성가다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지 찾아봐야 되잖아요. 유튜브를 찾아보면 벌써 그쪽에 노래 잘하는 사람이 부른 게 뭐 10개, 20개 올라가 있어요. 근데 거기 올라가서 조회수가 좀 돼 있다 그러면 다 잘해요. 다 여길 들어가 봐도 잘하고 저길 들어가 봐도 잘하고, 뭐 성악하는 사람이 해도 잘하고 아니면 그냥 CCM 잘 부르는 가수들이 불러도 잘하고 다 잘해요. 합창을 해도 그룹을 해도 찬양팀이 해도 다 잘한다고. 일정한 수준이 다 담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정도 자기가 노래를 하고 찬양을 해서 올릴 정도 되면 다 어느 정도 돼 있단 말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는데 거기에 뭔가 잘못되어 있을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로 가야만 그게 좋은 길이라고 한다면 100가지 길이 있을 텐데,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를 정하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해놓고 후회해요. 정해놓고 바보 같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죠.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거예요.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후회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그러한 백지수표를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기로 했어요. 100가지가 아니라 10,000가지 생각을 날마다 할 거예요. 예. 옳았나 틀렸나 옳지 않다면 어떻게 할까? 철수할까? 앞으로 뺄까? 아니면은 보험을 들어놓을까? 발뺄길을 만들어놓을까? 예. 발뺄길을 만들어놓은 사람은 현명한 것 같지만 성공할 수는 없죠. 예. 적전분열이라고 말하죠. 예. 인생 경영도 사업도 전쟁인데 거기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기를 바라는 적이 꼭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상하고 싸우는 건데 그 앞에서 마음이 둘로 갈라져 있어요. 싸워서 이기겠어요? 도망갈 36개를 늘 생각해놓고 있어요. 성공할까요? 성공 못하죠. 예. 임전 못하고 배수진을 쳐야 하고 마음을 하나로 해가지고 예. 강하고 담대하게 부딪혀야죠.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백지수표를 너에게 준다. 그 대신에 내가 너하고 함께 있을 거야. 그 대신에 너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 그거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까 여호수아는 예 불멸의 지도자가 되는 거고요. 그를 보는 사람은 예 마음이 높고 그리고 그 앞에서 겁을 먹었죠.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사무엘서에서 바로 그 방식을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왕을 세우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네 맘대로 해.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길을 찾아. 그 가운데서. 그게 사무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 뭐를 하든지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런 거야. 이스라엘 12지파의 부족 동맹으로 예, 할 수 있어요. 그걸로 세오크라티,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다스림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사사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말씀의 등불을 켤 사람이 있다면 예, 뭐 대통령을 뽑든 수상을 뽑든 내각제로 하든 대통령제로 하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한국 사회는 대통령제로 할 것인가 내각제로 할 것인가 가지고 몇십 년째 서로 못 믿으면서 논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선거 때마다 또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요 정치학을 공부 안 해도 벌써 답이 뻔히 나와요. 한국 정치가 어떻게 가는지가 뻔히 보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대충 다 알겠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를 원하고 뭐를 욕망하는지, 뭐를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를 훤히 알 수 있으니까 예. 대충 알겠어요. 마음을 못 정하죠. 뭐가 자기들에게 유리한가를 늘 정파와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에 따라 이합집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면서 저절로 발전할 거라 예. 그런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트렌드에 따라서 예. 진화해가는 그런 생물이 이상적으로 발전할 거다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야 되는 거예요. 좋은 설계를 따라 집을 지어야 집이 잘 되는 거지 벽돌을 쌓아 올리고 그 다음에 지어가면서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면서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죠? 기교해질 겁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집이 될 거예요. 인생 경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은 이렇게 내일은 저렇게 그렇게 해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갈짓자로 걷다가 망해버릴 겁니다. 왕을 세워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대로 해야 되죠. 세우든 세우지 않든 그게 사무엘서의 주제다. 안 그러면 우리도 묵상하다가 헷갈려요. 사람들은 다 왕을 세우려 한다.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다. 그래서 나도 왕을 세우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오늘 그렇게 했다는데 내일은 왕을 세웠어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많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세워야 한다. 또 그렇게 해요.
이게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 말씀대로 했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알아야죠. 예. 중요한 것은 죄와 불신앙에게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거죠. 죄와 불신앙은 누가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트렌드가 주고 있어요. 그 안에는 죄와 불신앙의 욕망이 하나님을 밀치고 자기를 의뢰하고 자기가 왕노릇하려는 생각이 그 가운데 있고요. 그 배후의 배후 세력은 죄죠. 예. 그래서 죄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되죠. 예. 우리가 죄하고 싸워서 이기는 방법은 드러내는 거예요. 예. 죄는 일단 숨어야 뭐가 되거든요. 숨겨야. 위장을 해야 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훤하게 드러내놓으면요. 죄가 보여도 예. 훤히 다 보이는 죄. 예. 그거는요. 힘이 하나도 없어. 힘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저희는 예. 드러내는 거예요. 예. 드러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드러내. 예쁘고 멋진 말로 살짝 가려놓는 거. 그건 죄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왕정을 해서 잘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든지. 그러면서 안에 감추어진 욕망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제사를 드린다고 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안에 있는 불신앙을 감추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제사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예. 내가 원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 얘기는 예. 심령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마음을 구하라 그런 거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기 마음을 정직하게 드러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하시고 치유하시고 싸매시고 하실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지 말라고 하는 얘기 그런 얘기보다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유를 주셨죠.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은 우리들에게는 오늘날의 시대에 우리들에게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주셨죠. 그 말은 네 마음대로 하라 그런 게 아니고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너무나 좋군요. 예수만 믿으면 아무거나 해도 되는군요. 죄를 지어도 하나님 금방 용서해 주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죄의 삭은 언제나 사망이죠. 예. 고속도로가 지어져서 안전하게 더 빨리 멀리까지 갈 수 있다. 맞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위험해졌다는 예약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언제나 사고의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죄의 삭은 여전히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는 곳 드러내고 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도록 언제나 내 곁을 내어드려야 되고 그리고 주님 앞에 투명해야 되죠.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과 투명한 사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언어는 분명해야 돼요. 쿠션 돌리지 마라. 말로 쿠션 돌리지 말고 정확하게 주님 앞에 구할 때는 분명하게 달라고 얘기하고요. 응답할 때는 분명하게 내가 향한다고 나의 주어와 동사가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이상한 기도의 언어가 저희는 복음 안에서 그런 언어 퇴치 운동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근데 아직도 이렇게 꼬여있는 언어들이 있어요. 영성이 약해지거나 그 다음에 묵상을 우리가 잘 안 하게 되면요 점점 말이 다시 두루뭉실 뽀뽀라 빵떼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뽀뽀라 빵떼가 뭐냐고 물어봐요. 그럼 나도 몰라요. 그냥 트렌드로 하던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답답해요. 순종은 그야말로 해야 될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내가 해야 될 기본적인 거야. 근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순종 안 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 아니 그냥
그렇게 말을 그렇다는 거지 뭐 순종은 제가 하는 거 맞죠. 근데 순종합니다. 순종하자. 그러기는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멋지게 하려고 100번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말이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 뒤에 가서 숨는 건데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네. 아니 지금 아침 먹으려고 달걀 먹을 거예요? 물어보는데 그래 생각해보고 그 생각해보면 지나가고 없어요. 지금 달걀 깨고 이러고 있는데 근데 나는 상관없어. 아니 지금 달걀 깨려고 한다니까 말을 분명히 하라고. 먹어 안 먹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갈등하시네. 그죠? 우리는 대개 이제 뭐라고 대답하는 게 아침을 만들어주는 분에게 기분이 좋게 할까, 그걸 먼저 생각을 하죠.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말씀 마시고 빨리 정하는 게 중요하죠. 정해야죠. 하나님은 그거를 좋아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서 발생하죠. 모르겠어.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 이리 가야 될까 저리 가야 될까 별로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집을 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거 마음대로 하세요. 뭐가 좋을까요? 뭐 재테크를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그 트렌드 한 사람들 가면 100가지 얘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 지금이라도 뭐 사는 게 좋아 안 사는 게 좋아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저렇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마음대로 해. 그 대신에 그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투명하게 드러내. 너의 속생각이 드러내. 네 주어를 분명하게 하고 동사를 분명하게 해. 그러면 대거 다 드러나고 말아요. 속셈이 무엇인지. 그러면 시행착오가 다 드러나잖아요. 그렇게 세상 살면 장사도 못하고 뭐도 못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장사하는 사람은 뭔가 옛날 말로 술 잘 먹고 기마이 잘 쓰고 그 다음에 말은 크고 그 대신에 두루뭉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장사 잘할 것 같죠. 동대문 남대문 가면 항상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남대문 가서 물건을 살 때 제가 은혜가 좀 없을 때 가면 어떻게 해요? 일단 사장님처럼 행세해야 되고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가방 하나 사러 왔는데 제가 오늘 처음 사는 거라서요. 그러면 이제 씌우는 거야. 가가지고 요새 좋은 가방 어디 있어? 이거 있어. 얼마야? 10만 원? 에이, 3만 원. 저 그런 거 잘해요. 3만 원. 사장님, 속고 살았나? 그래 속고 살았어. 얼마라고? 2만 5천 원만 해. 와, 이 사장님 큰일 날 뿐이네. 지금 15만 원짜리를 내가 오늘 보니까 마수거리 내가 10만 원 얘기했더니 와, 이분하고는 못하겠네. 그래, 2만 원밖에 없네. 받아. 다음에 또 올게. 와, 결국 주잖아요. 와, 오늘 완전히 미치고 이거 처음부터 이 장사. 와, 다음엔 어디 가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오늘 특별하게 주니까. 네. 그러면서 나오면서 생각하죠. 5천 원 더 깎을 걸 잘못했나. 네. 대개 일단 절반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네, 장사는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골라 앞에서 막 발을 구르 막 신이 나가지고 막 오늘 마음에 들으면 막 두 개씩 껴줄 거야 막 골라 그런 거죠. 그래야 장사를 잘할 거다. 근데 세월을 지나면서 보니까 정직한 사람이 순진한 사람이 장사도 잘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순진한 사람이 장사 잘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장사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트렌드에 망하게 돼 있고요. 가다 보면 트렌드 따라서 계속 적자 생존, 더 좋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빙 돌아서 다시 원점으로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다 쳇바퀴 도는 일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우리에게 가지 않은 루트를 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근데 그게 뭐 독창적인 직업이나 독창적인 일을 아이템을 버려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오리지널스라는 책에 독창적인 일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그런 얘기들을 보고 있는데요. 처음 독창적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돈을 벌거나 성공한 게 아니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오히려 늦게 승차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바르고 온전하고 정직하게 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빛을 본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먼저 시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아마 코로나 관련된 사업으로 모든 사람들이 막 많이 끼어들면서 먼저 시작한 사람이 그렇게 성공하지는 않는다는 걸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실증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이 직업은 요즘 예, 가라앉는 직업이고 뜨는 직업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아, 그런 것들을 해야 앞으로 10년, 20년 보면서 먹고 살 수 있다. 예. 그런 데는 별로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저는 좋다 생각합니다. 인간의 삶과 그리고 우리가 인생 경영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은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얼마나 온전하게, 성실하게, 진실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 인생의 성패는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그 키는 하나님이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할 수 있다면 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안 가는 곳에 더 많이 숨어있더라 그런 거예요. 예, 그게 좀 예, 낙후되어 있거나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숨어있을 거다 생각하면 그거 맞아요.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바닷가의 험한 곳에는 꼭 등대가 있어요. 아, 이쯤에는 등대가 있겠다. 그럼 등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블루오션에 투입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잘 보이지 않을 때에 사무엘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들 때 태어나서 힘들게 산다. 아니죠. 멋지게 사는 거죠. 필요한 곳에 멋지게 사는 거죠. 우리가 디아스포라와 난민과 새 엑소더스의 이 물결 속에서 우리가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곳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절묘한 한수죠. 예. 신의 한수.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쓸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오리지널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께 투명하게 드러내는 것, 죄와 불신앙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즉 두루뭉실하게 분명하지 않게 그냥 숨어가는 것, 묻어가는 것, 그러지 않는 것이죠. 선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시고요. 예, 왕을 세우자는 것은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게 아니다. 예, 네 아들들이 좀 함량이 모자라는 건 너도 알지. 예, 그지만 너를 버리려고 그런 것은 아니고 나를 버려서 그들이 왕이 되려는 그들이 그런 얄팍한 욕망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그러나 그들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엄히 경고하고 온전히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다윗과 같은 왕이 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다시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서 그들에게서 진정한 왕, 메시아의 길을 가르쳐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기도를 선명하게 하십시오. 뭐를 했느냐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는 예, 여러분 모든 거 다 명예도 자랑도 모든 것도 기억도 사진도 앨범도 뭐 남는 게 사진이다. 그것도 다 놓고 갈 거예요. 다 놓고 갈 거고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과 동행했느냐 그거 한 가지만 마중에 남게 될 거예요.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고 주님이 한 가지만 물어봐요. 아, 제가 주님 앞에 하려고 엄청 앨범과 일기장과 많이 준비해놨는데 싹 없어졌네요. 오케이 그런 거야. 그 대신에 너는 내 편에 서 있었어.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해. 그거는 제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렇게 천년을 하루처럼 주님과 동행하면서 세상 트렌드 대신에 주님의 트렌드에 서고 주님 앞에 분명히 서서 주님 아시죠? 나의 길 주께서 아시나니 좌로도 우도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인생 오늘도 주님과 함께 분명하게 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이를 통해 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예, fails in their brandung. 보험회사 광고가 아니고요. 파도가 부서지는데 그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는 만세반석과 같은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